5대 영양소를 고루 갖춘 재료들과 데친 생선 껍질을 넣어 영양 가득한 식사에 도전 중입니다. 가벼운 것 같은데 맛있어요. 노화의 무서움과 피부 건강의 중요성을 알기에 딸도 챙깁니다.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황태도 되게 맛있고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에 좋다는 얘기를 들은 후 콜라겐은 사과와 함께 챙겨 먹습니다. 어떻게 결과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좀 좋게 나왔으면 바람이죠. 열심히 좀 노력한 만큼. 2주 후 다시 모인 세 사람. 이들의 피부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박희죽 씨의 진피 침밀도는 1.43% 증가. 한승희 씨 역시 진피 침밀도가 0.56%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고 한미연 씨도 2.22% 증가해 진피층이 더욱 두꺼워졌습니다. 이분들이 뭐 어류 콜라겐이나 단백질들을 많이 섭취를 했을 때 확실하게 진피층이 늘어난 진피층의 두께가 늘어나고 확실히 침밀도가 훨씬 더 좋아진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54명을 대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게 했더니 피부 진피층 밀도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눈가 주름 역시 대조군 대비 30% 가까이 개선됐고요. 피부 보습 역시 대조군에 비해 좋아졌습니다. 또한 피부 탄력도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콜라겐도 잘 따져서 골라야 하는데요. 최근 일반 식품인 콜라겐이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이기 때문에 어류에 알러지가 있는 분은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원료인지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